언박싱 할수 있겠어요? 그냥 해보는 거죠. 뜯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뜯네. 오, 엄청 깨끗하게 뜯었는데? 그래요? 폴드? 맞아. 와,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는 좀 구겨져도 돼요? 아니요, 제발 잘 열어줘. 아, 그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막 언박싱은 그냥 막 뜯는 재미 아니에요? 이건 유심 그거 아니에요? 오, 맞아, 맞아. 이건 뭐 케이블이겠죠? 네. 그리고 이게 다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오, 예쁘다. 벌써 여섯 번째 폴드인데, 이제 진짜 마감이나 완성도 엄청 좋아졌어. 엄청 예쁘다. 이것도 자기 선물이야. 이게 뭔데? 자, 데이터가 옮겨지는 막간을 이용해서 슈피겐에서 이번에 폴드 6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 써보라고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와. 끝까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핏 강화유리 9H 경도를 가지고 있고 이지핏이라서 쉽게 부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강화유리 살때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는 거, 한매 말고 두 매가 들어있는 걸 사면은 실패하더라도 좀 데미지가 덜하다. 스퀴즈 이렇게 고급스럽게 된거 처음 봤네요. 설명서도 잘 나와 있긴 한데 한글이 좀 있으면 늘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 이런 거 기본적인 먼지 제거 스티커, 알코올 솜, 극세사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펀지 들어있는 거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논슬립 패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에 놓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논슬립 패드 필름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스마트폰 위에다가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탑 위치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ress, slide, wait 30 seconds 이렇게 밀어주고 30초.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싹 퍼져버렸거든요. 이쪽 스티커를 이렇게. 자, 트레이를 벗긴 상태에서 혹시 이렇게 버블이 남아 있으면 스퀴즈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은, 지금 사실 뭐 제가 힘주거나 이렇게 한게 없어요. 바로 그냥 부착이 됐고, 외부 보호 필름이 한개더 있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끝. 뭐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밝기가 더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만졌을 때 너무 부드럽게 만져지는 것도 좋고, 베젤 부분을 일부러 덮지 않고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보이시죠? 요렇게 약간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게 호환성에선 더 좋지 않나. 울트라 하이브리드 이번에 나온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냥 투명한 버전도 있고 이렇게 제로 원 버전이 있는데, 폴드 6의 내부 기판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카톡 T 보호, 그리고 측면에 있는 힌지 부분까지 보호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슈피겐에서 이번에 개발한 요 힌지 반자동 형식은 세계 최초라고 해요. 전혀 자석을 쓰지 않았어요. 자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 자체 기판에 오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서 아마 세계 최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채널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TPU랑 PC 혼합 소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울트라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느 정도 TPU를 같이 썼어요. 이 상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 PC 소재가 아니라 PC와 TPU가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충격 흡수에도 당연히 이점이 있고 약간 안정감이 있다? 탈부착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폴드류 같은 경우는 사이드 부분에 접착제를 붙여주지 않으면 좀 벗겨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착제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에디셔널 접착제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측면 부분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상하단 파츠를 다 올리면은 45g 정도입니다. 45.5. 이렇게 해서. 아, 확실히 TPU가 섞여 있어서 막 PC 소재 그 빡빡한 케이스 느낌이 안 들어요. 부드럽게 장착이 가능하고, 사이드마다 접착제, 보호 필름 제거해 주시고, 요렇게. 확실히 기존의 그런 PC 소재 케이스랑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판 느낌 있고, 요런 느낌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볼륨 버튼까지는 보호하지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굴곡이 들어가 있어서 버튼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요게 가장 포인트겠죠? 힌지가 보호된다는 거. 이렇게 열 때,
이렇게 살짝 들려집니다. 닫으면 힌지까지 이렇게 닫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단 마이크, USB-C, 보조 마이크들, 스피커 이런 부분들은 다 완벽하게 딱딱 떨어집니다. 카톡 T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고 플래시 부분도 떨어지고요. 하단 부분이 여기 볼록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쓸 때도 좀 덜 덜그럭거립니다. 원래 카톡 T 때문에 덜그럭거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네요. 여기 모서리마다 충격 흡수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내가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난 진짜 이 힌지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제로원 케이스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도 추천드릴 수 있겠죠. 나는 PC 소재 케이스 너무 플라스틱 같아서 싫어. TPU가 혼합되어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측면 만졌을 때 그런 플라스틱 느낌보다는 살짝 젤리 케이스에 가까운 느낌이 든다는 거. 내가 핸드폰을 정말 잘 떨어뜨린다 그런 분들한테 최고의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아쉬운 점은 자석이 전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힌지 부분이 거의 반자동으로 열렸다 닫히거든요. 그래서 반자동이란 말은 내 손에도 이렇게 덜럭덜럭 거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손에 쥐고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 엄청 신경 쓰이는 건 아닌데 굳이 단점을 찾자면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자, 이거는 가장 기본인 에어스킨. 딱 PC 소재만 단일화되어 있는 투명한, 아주 고투명하죠. 손 다 보이고 상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울트라 하이브리드랑은 다른 게 필요시에 요걸 붙이라고 하네요. 접착제를.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에어스킨. 에어스킨은 24.3g. 에어스킨도 PC 소재로 만든 것 치고는 되게 얇고 가볍고요. 완전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디테일 자체는 잘 만들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 나는 뭐 힌지 보거나 이런 것보다 완전히 클리어한 케이스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이 슈피겐의 에어스킨도 기술을 믿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에어스킨도 한번. 에어스킨도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은 이쪽 부분 추가로 들어있는 스티커 사용을 해가지고 고정을 해주면 되고요. 가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폴드류 케이스에서는 좀 아쉽지만 에어스킨을 좀 얇게 만들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살짝 움직인다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색깔도 투명도도 너무 좋고 마이크나 스피커 이런 위치도 너무 좋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가볍게 표현하려면 에어스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라미드.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세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세 가지 다 접착 방식이라든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슈피겐이 아 이거를 하나하나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게 좀 느껴져요. 되게 고급스럽네 카본은. 측면 부분에 되게 길게 접착제가 붙어있는데 또 추가 파츠도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이것도 들어있네요. 두께는 0.9mm라고 봅니다.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얇아요. 사양만 낸 게 아니라 진짜 카본을 썼습니다. 1500D 사양을 썼기 때문에 충분히 아 카본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얼 카본을 만족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약간 검은색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카톡 티 보호도 훨씬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제가 아라미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짜잔 18, 17.9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와, 사이드 부분까지 이거 다 떼면은 확실히 카본 재질이다 보니까 여기 사이드 부분이 덜 움직이는 건 팩트예요. 아 근데 카본 재질이 내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뭐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나는 카본도 좋아하고 무조건 가벼운 케이스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요 제품 아라미드 제품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거는 거의 같아요. 사이드 부분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카톡 티 보호되고 다음에 당연히 스피커랑 C타입 포트 마이크 상단 부분 보조 마이크 이런 것들은 다 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아, 취향에서 많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슈피겐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어떤 케이스 쓸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가지. 얘는 어때? 나는 그래도 투명색. 투명 케이스일 것 같아? 응. 얘는 어때? 얘도 멋지긴 해요. 얘는 심지어 요것도 보호돼요. 우와. 힌지 부분도 보호가 되고. 우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자동으로 열리고 닫으면 힌지까지 보호가 돼.
디테일을 되게 디테일을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는 심플한 걸 좋아하니까 그냥 투명 케이스? 아 진짜? 요건 어때? 난 요 케이스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 우와 카본인데 근데 진짜 가벼워. 엄청 잘 만들었다. 고급스럽지. 근데 이건 안 선택할 것 같다는 거지. 얘는 좀 그니까 자 어쨌든 영상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자 이벤트는 늘 하던 대로 할게요. NNC 슈피겐으로 NNC 댓글로 지어주시면 내가 갖고 싶은 케이스 오늘 보여드린 거라든지 아니면 슈피겐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언급을 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랜덤 추첨해가지고 총 다섯 분께 요 케이스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거 세팅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데이터 옮기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리셋하고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리뷰였고요. 그러면 또 갤럭시 폴드 관련된 컨텐츠 다른 제품 관련된 컨텐츠 금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업.